기억을 과거로 보냈다는 것은 타임머신이 작동한다는 말이겠지. 그렇기에 내 타임머신은 작동한다. 널 현재로 데려온 후 고치면 그만이야. 어때? 설마 이것도 내가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 당연히 없겠지. 이런 논리를 어긋난 아이디어는 완전 처음일 게 분명해. 그러니 안심하도록 조수여. 그대는 내가! 줄 알았어. 네가 죽고 기억이 넘어간다니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어? 그걸 어떻게? 그럼 조금만 더 수정해서 작동을. 그런 게 가능할까? 그렇구나. 전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되는 거지? 나 참, 고작 이런 실험 하나에 쩔쩔매다니 실망이구나 조수여. 타임머신 따위 지금 당장 폐기할 테니 안심하도록.
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뭐, 실험이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대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다 버튼 눌러버린다? 글쎄, 평소에 나였다면 분명 버튼을 눌렀겠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면 누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안 그래? 그래, 수고 많았어. 이걸로 실험을 막는 데 성공했구나. 딱히 의심한 적은 없지만 네 말은 전부 사실인가 보네. 그런 표정 짓지 말아줘. 괜히 나만 미안해지잖아. 좋아! 이걸로 전부 끝이야! 타임머신은 완전히 해체! 관련된 자료도 전부 불태웠어! 그럴 수도 있겠지! 내 탐구열이라면 확실하니까! 하지만 약속은 약속! 나는 절대로 타임머신을 만들지 않겠어! 만약 내가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는 내 목을 치도록! 농담이야. 아무튼 이걸로 타임머신 제작은 끝이야. 달걀 보호대 따위 출품할 순 없으니 다른 발명품을... 아, 그런가? 신하연에게 갈 생각이지? 물론이지! 가서 겁쟁이라며 실컷 놀려주자! 신하연, 우리들이 왔도다. 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글쎄, 어디 다른 곳이라도 간 게 아닐까? 화장실이라도 갔나 보지. 전화 한번 걸어봐. 녀석과는 항상 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톡을 보면 되겠네. 여기 톡은 제대로 있잖아. 이걸로 연락 보내봐.
그러고 보니 신하연의 집은? 그 녀석이 집에 가본 적 있었던가? 옥상에도 없어. 그 녀석의 지문은 제대로 남았지만. 물론이지. 그 녀석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사했어. 글쎄, 이게 대답하기 애매한데. 신하연은 귀신이야. 정확하게는 실체가 있는 귀신이겠지. 그 녀석의 지문이나 생체 조각을 학교 곳곳에서 발견했어. 필기하였던 공책도 그대로 있었고, 그 녀석의 것이 확실해. 하지만 기록상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 교무실에 있던 서류를 제외하면 그 녀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다녔다고 주장하는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가족과 집까지 전부 거짓이야. 모두 조작돼 있어. 넌 신하영과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해? 2학년 내내 과학 동아리의 부원으로 함께했지만 그 녀석과 관련된 최초의 기억은 없어.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녀석과 친구로 지냈지? 당연한 의심이 이제야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그런 의심인데 우리들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 네가 말한 그 타임머신으로 말이야? 나도 가보고 싶은데 안타까울 따름이네. 잠깐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타임머신은 어디서 구한 거야? 벌버무리긴. 지금의 너 완전 수상하거든? 돌아오거든 꼭 설명해주는 거다. 알겠지? 하지만 뭐랄까, 모순 방지 코드에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해. 애초에 이런 대화 자체도 모순인데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더위 먹었어?
말해봐. 나도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 이유는 미지의 영역이야. 아니면 글쎄 루프가 꼬인 걸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실험을 막긴 막았잖아. 게다가 너도 멀쩡하고.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별일 아닐 테니까 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아무튼 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애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루프에서는 내가 해외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실제로 있었던 세이브 파일이야. 두근두근 해외여행 에피소드랄까. 너네들이 삽질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하와이로 갔던 적이 있었어. 만들 건 없잖아? 가서 실컷 놀다가 다시 루프했지. 네가 하도 루프를 반복하니까 어쩌면 그 루프에서는 내가 하와이에 있을지도 몰라. 톡을 해보면 내가 답해줄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그럼 이제 네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봐. 수아가 걱정하겠다. 나도 그 세계관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성공했다고 으스대기는. 나도 꼭 성공할 테니까 으스대는 것도 잠시야. 여, 조수여. 반응을 보아하니 돌아왔나 보구만. 어때? 모든 비밀을 제대로 풀어냈어? 잊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과연 그런가? 정신 착란이야. 언젠가 한번 기억 조작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 아쉽게도 기억 조작은 불가능했지만 특정 기억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지. 그걸 신하연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당했다는 말이겠네. 정신착란을 막을 기계의 도면이 있어. 하루면 제작할 수 있지.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잖아. 지금 만들어도 의미가 없을 거야. 그렇다면 과거의 나에게 부탁해줘. 뭔가 쓸데없는...
없는 이유를 들어 기계를 만들도록 유도해.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확실히 이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하지만 넌 이미 수많은 루프를 반복했으니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가는 너야. 모순 방지 코드라고 했지?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된다는 말이잖아?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도록.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기계를 만들란 말이다. 어디로 갈진 모르겠지만 그럼 파이팅이다 조수야. 못할 건 없잖아?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은근히 통하는 게 많더라. 타임머신 제작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어. 물론 나머지는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정말로! 난 천재 여고생이야!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조수, 설마 날 의심한다는 말이더냐? 그렇다면 대체 무슨 말을... 그건... 설마 이 모든 과정이 세계 정부의 뜻이라는 말이더냐?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난 내 주변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빈틈은 없어. 세계 정부든 그 끈아풀이든 내 감시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확실히 네 말이 맞아. 언젠가 한번 기억 조작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 기억 조작은 불가능했지만 특정 기억의 열람을 방해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어. 내가 이 정도로 개발했으니 세계 정부는 이미 완성하고도 남았겠네. 정신 착란을 막을 기계의 도면이 있어. 하루면 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있다면 세계 정부의 방해도 막아낼 수 있겠지. 잠시만 기다리도록 조수여. 그들을 세계의 마수로부터 구해내도록 하겠어. 팔을 뒤에달라고? 왜?
물론이지. 이 몸만 믿도록. 그대를 세계 정부로부터 구해줄 테니 언제든 믿고 의지하도록 해. 하지만 뭐랄까, 모순 방지 코드에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해. 애초에 이런 대화 자체도 모순인데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더위 먹었어? 그게 무슨... 이미 거기까지 준비했다면 더 이상 피할 수는 없겠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들의 목적은 박수아를 구하는 것. 목적을 달성한 이상 또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네가 이룬 결과가 정상이고 정답이니까 이만 성공한 미래로 돌아가. 말하기 싫어. 박수아는 너와 함께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대망의 첫 실험은 실패했고, 박수아는 현장에서 폭사했어. 너는 박수아를 구하지 못했어. 그리고 모든 게 끝났지. 박수아와 함께한 모든 데이터는 너에게 맡겨졌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고
죄책감과 실의에 빠진 채 수십 년을 지냈어. 수십 년이 지난 미래에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타임머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가정용 AI가 지구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시대에 타임머신은 당연한 목표일지도 몰라. 그런 시대에서 시리에 빠진 너는 박서의 모든 데이터를 블로그에 올렸어.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사이트의 블로그지만 웹서핑을 하던 나는 그 블로그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지. 기술이 훨씬 발달한 사회니까 박서의 장난감과는 차원이 다른 진품이야. 아니, 작동 원리 자체가 달라. 박수아는 기억을 좌표로 이동하지만 난 기억 자체가 필요 없는 완성품. 기억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렇게 과거로 온 나는 박수아를 만나게 되었고, 박수아의 죽음을 몰랐던 나는 네가 겪었던 과거를 전부 알게 되었어. 나는 과거로 올 수 없겠지. 너무나도 간단한 패러독스야. 나는 아마도 30번 이상 성공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박수아를 막고 그 녀석의 목숨을 구했지. 하지만 그 직후 나는 사라져. 없던 일로 끝나버려. 그 소멸조차 모른 채 몇 번이고 바보 같은 시도를 반복했지. 이런 뻔한 인과관계를 모르다니, 넌 바보가 맞아.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지. 나는 네 블로그를 봤던 그 순간을 잊고 싶어. 만약 그 블로그를 안 봤다면 이런 고생도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괴로워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만든 업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만 성공한 미래로 돌아가. 네가 이룬 결과가 정상이고 정답이니까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 없는 게 정상이야. 있었으면 벌써 도출했겠지. 게다가 내가 지쳤다고 했던 이유, 이제라면 이해할 수 있잖아? 난 수많은 선택과 시도를 내려보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실패뿐이야. 성공했던 순간은 언제나 소멸되고 없으니 남은 건 실패밖에 없다는 말이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회로를 돌리기도 했었는데 이젠 지쳤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 가서 성공한 현재를 즐겨. 아마도 모순 방지 코드는 작동하지 않았어. 이 앞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겠지. 해봐야 알겠지. 말 못해. 그거야말로 미래를 뒤섞는 치명타가 될 거야. 정상으로 돌아갈 뿐이야.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박수아를 구했잖아. 그럼 된 거야. 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이거야말로 완벽한 결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나처럼! 그래, 괜히 엄한 짓으로 소중한 성공을 날려버리지 말고 이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루프람은 이미 수없이 반복했으니 알잖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래에서 온 나는 다시 미래로 돌아갈 뿐이야. 그게 전부니까 넌 제발 빌어먹을 성공을 즐기란 말이야. 진짜 알고 있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짓거려도 무슨 방지 코드는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폭로해도 미래는 변하지 않아. 박수환은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결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같은 건 무시해줘. 그거야말로 진짜 해피엔딩이니까. 아무튼 넌 집에 가봐도 좋아. 내일 아침에 학교로 와줘. 머신러닝 도중에 에러가 생기고는 하니깐 마지막 순간까지 체크할 거야. 내일 아침에 오면 세팅 다 해둘 테니까 와서 구경이나 실컷 해도. 물론이지.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 조수여. 이미 설득했잖아. 그 시간대로 가면 그만이야. 그때 난 미래로 가 있겠네. 추억이라면 실컷 쌓았으니까 친구들한테 잔뜩 자랑하고 다녀야겠어. 그래서야 바로 감옥행일걸?
네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고생을 노리는 변태 아저씨가 있어요. 잡아가 주세요. 그렇지. 애초에 그런 걸 알 리도 없고. 하지만 괜찮을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행복은 쥐뿔. 박수아는 죽고 넌 폐인이 되거든? 사실 있잖아. 박수아를 구할 수 없다는 건 40번째 루프에서 알아차렸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애초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걸. 그 당연한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린 내가 세상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그런데도 나는 바보같이 루프를 계속했어. 너처럼 바보같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했어. 그렇더라도 결국은 포기했지만, 포기한 그때가 바로 네 첫 번째 루프였어. 어제도 말했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만든 업보의 결과물이야. 박수아의 타임머신 설계를 조금 도와줬어. 조상님들이 너무 멍청한 걸 어떡해? 신상대성 이론이라던가 미래의 당연한 이론들을 조금씩 알려줬어. 생각해보면 그것 덕분에 타임머신 개발에 박차를 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술을 찾아낸 내가 미래의 타임머신을 만들었으니 그거야말로 괴상한 루프겠지. 부트스트랩? 그렇다는 말이지. 생각보다 똑똑한걸? 아무튼 해결책은 없습니다. 있는 현실을 즐기도록 하세요. 나도 과거 체험 충분히 즐겁게 했으니까 이거면 전부 된 거야. 미래의 나 따위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줘.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건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한 적 없어. 난 평온해. 나는 내가 사라질까봐, 없던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넌 죽어. 미래에 넌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 소중한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그런 걸 견뎌낼 거라 생각한 거야? 1년 알타가 그대로 뛰어내리고 끝이야. 바로 여기 옥상에서. 몇십 년 전에 올라온 네 블로그를 보고 난 네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 너라는 사람에 대해, 또 박수아라는 친구와 한 모험이 궁금했다고. 그래서 과거로 왔어.
타임머신 제작에도 몇 번이고 간섭했지. 그러다 널 만났고 너와 몇 번이고 사귀며 즐겁게 놀았어. 하지만 이런 결말일 줄은 몰랐어. 아니,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겠지. 박수아를 구하면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 그래, 그것도 두렵지. 하지만 네가 죽는 건 100%야. 그거야말로 확정된 미래라고. 포기한 이후에 루프는 널 살리는 데 썼어. 어떻게든 좋아하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더라. 미안. 그리고 나서 너에게 타임머신을 전달했어. 이게 진실의 끝이야. 어때?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됐어? 어?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그래서? 그 잘난 방법은 뭔데? 그럴 순 없어. 그런 도박은 너무 위험해. 난 반대야. 그럴 수는 없어. 미안해. 그런 게 아니야. 그것보단 빠를 거야. 네 바보 같은 주장 잘 들었어. 잘 들었고 미안하지만 너에게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없어. 그럼 이만 난 가볼게. 과거에서 보자. 왜? 할 말 있어?
미안해. 야, 조씨야. 반응을 보아하니 돌아왔나 보구만. 어때? 모든 비밀을 제대로 풀어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말대로 미래까지 기다리면 끝날 일인데 뭘 걱정하는 걸까? 설마 쑥스러운 걸까? 사실은 엄청난 부끄럼쟁이였다던가? 미래의 신하연과 만나면 짠! 하고 사라진다던가? 좋아! 그렇다면 결정이다! 조씨야, 내가 파쇄한 모든 자료를 복구하도록! 물론이지! 어차피 신하연은 미래의 존재! 지금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다린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게 분명해! 안녕.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딱히 별일은 없어. 그래서 넌 거기 도착했어? 탐지기는? 내가 준 탐지기에 반응은 좀 있었어? 너무 그러지는 마. 어쩌면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 저기 있잖아. 우리 있잖아. 이만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이걸로 모든 증명은 끝났어. 신하연은 아주 먼 미래에서 온 게 분명해. 그야 그렇잖아. 이런 세상에 타임머신이 가능한 리가 없지. 가정용 AI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기술력 따위 한참이나 멀었어. 세계를 바꿔.
죽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건 업칙이야. 괜히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글쎄, 너무 오래전 일이라 복구가 어렵네. 그렇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말아줘. 반드시 고쳐줄게. 그럼 난 끊을게. 이따 또 연락해. 이것도 배드엔딩인가? 사과할 필요 없어. 넌 네가 방사능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그런 널 나와 신하연이 구하는 모습을 봤어.
신호도 정상, 전압도 정상, 주파수도 모두 정상이다. 조스여, 시간여행이다. 그것도 세계 최초의 시간여행. 어허, 뭘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나? 기운 내도록. 아니면 설마 어젯밤 너무 기대해서 잠을 못 잔 건가? 정답이구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기분은 어떻지? 그대도 엄청 떨리지 않는가? 좋은 두근거림이로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과학적 발전의 첫걸음이겠지. 그것이야말로 과학이니까. 그건 애매하고. 무슨 일이길래 그러지? 뭐든지 물어보도록. 그야 물론이지. 이번은 테스트 작동일 뿐이야. 물론이지. 이 몸은 천재.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뛰어넘는 천재로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재니까 안심하도록. 갑자기 무슨 짓이야? 잠깐만! 그게 무슨...
야.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사후 경직 엄청난데? 아하, 이걸로 죽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 살아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그래? 나름 딱 맞춰서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이지. 이 정도면 허용치다. 우리들의 계산은 완벽해. 여러 명이 탑승 가능한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굉장하지? 우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지. 이 정도는 껌이야. 변태 아니거든? 체온을 높였을 뿐이야. 아니, 우리들은 변태가 맞다. 이만 인정하도록 하겠어. 좋아, 이걸로 문제 해결이다. 결국 이 몸의 미래 예지가 전부 맞았다는 말이겠지? 아니거든, 전부 내 철저한 계산대로거든. 아하, 이 몸의 업적을 뺏어가려는 셈이더냐. 뭐 됐어? 어떻게든 널 살려냈으면 된 거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전부 끝이니까 안심해도 좋아. 그래서 이젠 어디로 갈까? 어허, 이번 타임머신은 기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타임머신이라고? 이런 멋진 타임머신을 썩혀둘 수는 없어. 너 공룡 좋아하니까 백악기는 어때? 그러지 말고 조선시대로 가자. 나 사극 좋아하거든. 조선시대라니, 그런 건 절대로 사절이다.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나 보구만. 바보인 줄 알았더니 의외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세이브 파일은 어디지? 그게 좋겠네. 물론이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어. 기계의 원인이라면 잘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고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결국 이번에도 과거의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말이겠네. 그래서 과거의 자신에게 간섭하는 소감 들려줄 수 있겠어? 좋아, 아주 좋은 대답이로다, 조스야. 어서야. 좋아, 그럼 과거로 이동할게.
좋아. 오, 에펠탑이다. 완벽한 에펠탑이야. 뭐야, 생각보다 쉬운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던 거라고? 이런 모래성 정도야 금방이다. 내 기계는 무적이야. 뭐 그런 셈이야. 물론 몇 번이고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에펠탑의 붕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뭔데? 뭐 할 말이라도 있어? 그래, 박수아처럼 헛소리할 생각이면 조용히 있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봐야 모래성일 뿐이야. 기계가 폭발하는 건 웬 별일 없었어. 딱히 에펠탑의 완공에 의미를 둘 필요는... 둘 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외계인설은 사실이다. 외계인은 존재해. 당연하지. 이 몸은 거짓말한 적 없어. 어라? 잠깐만. 설마 그런 건가? 오, 외계인의 메시지다. 인류를 향한 외계인의 메시지야? 그런 게 아니야! 저건 외계인들의 공격이야! 에펠탑 건설에 성공하면 항상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고!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외계인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어. 되겠냐? 헛소리 말고 탑승해, 어서! 방학이 열리는 축제니까 주변 학교 애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 조시야, 저기 거대 케이크가 있다. 미니 농구대도 있어. 우리 학교 축제는 유명하니까 1학년 때 봤었잖아. 아하, 우리들의 티타늄 달걀 보호대도 지지 않는다. 어디에 던져도 부서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1등할 게 확실해. 처음이나 그러겠다. 이번에도 독서 동아리 녀석들이 1등할 거야.
영화관이라니. 그런... 외관도 그럴듯하고 시트도 실제 영화관 좌석을 가져왔대. 쟤네들이 1등이고 우리는 꼴찌일 게 확실하겠네. 공부도 못하는 저열한 녀석들이... 뭐 그렇더라도 참여에 의의를 두면 그만이잖아? 내년 축제 때 입선하는 걸 목표로 두고... 뭔데? 그래, 독서 동아리 녀석들이 1등이라니 그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뭘 어쩌려고 그래?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조수여, 그리고 조수이! 연장을 들어라! 아? 그런 건 과학실에 두고 왔거든? 아니, 연장이라면 있다. 그건 바로 강철 티타늄 달걀 보호대! 그걸로 저 녀석들의 부스를 부순다! 되겠냐? 그랬다간 보호대가 부서진다고! 그 속에 계란이 있으니 오히려 좋아! 안 그런가? 좋아, 그럼 돌격이다! 내가 선봉을 설 테니 따라오도록! 진심이야? 정말로? 자, 그럼 돌격이다! 돌격 앞으로! 아, 저 잠깐만! 이 바보들이 정말! 그렇지만 그런 건 그런 행패를 부렸다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다 같이 반복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저질러보자고! 그렇겠네. 좋아! 돌격이다! 전부 다 해치워버리겠어! 그래! 목표는 1등! 우리들보다 나은 녀석들은 전부 없애버리자고! 응!
아직 루트 두 개가 남았단 말인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한다.